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ong안의 원더풀 라이프. 건강한 당신의 삶에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아니 그때 이제 TV 뭐 이런 쇼 프로그램 출연도가 근데 뭐 이제 뭐 70 그때가 69년도 개국했으니까 네. 69년 12월에 했거든요. 그 70년 그다음에 70년인데 어린이 프로부터 이제 네. 맡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네. 근데 그때 이제 출연료가 많지 않을 때인데 두 분은 두 사람이라고 두 배를 안 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둘이 나가도 하나하나. 그 반씩 나눠가지죠. 그러니까 무슨 걔 주고 뭐 나는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나는 기타 들고 다니죠. 밤새도록 곡만 저 가사 쓰지. 난 나만 쇠 빠지게 고생했지. 아니 그때 듀엣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듀엣은 두 배를 줘야 되는데 아이고, 두 배를 안 줘가지고. 불공평하고 어렵게 힘들게 음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선배님 이력을 보다 보니까 70년도인가 그때 영화 출연을 또 하셨더라고. 심야의 방문객인가 무슨. 난 기억이 하여튼 영화를 듣는데 몇 거 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영화 출연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그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해군 홍보 영화인가 뭐를 했어요. 어. 근데 배 타고 나가더라고. 구축함인가 뭐 그런 배를 타고 찍는데 이야 멀미가 나는데 그게 멀미 해봤어요? 저는 폐멀미 잘 안 하던데. 야 물론 이렇게 요동치는 배를 제가 안 타봐서 그런지도 모르죠. 누워 있어도 이렇게 돌고 서 있어도 돌고 하여튼 고생하고 그리고 나는 키가 큰데 이게 구축감이 이렇게 1, 2, 3, 좀 좁아요. 그래서 힘은 다 지쳐져서 여기가 천지. 조그만 사람들은 잘 다니는데 나는 그냥 여기 가도 부딪히고 저기 가도 부딪히고 그냥 못 살겠더라고 나는. 근데 그 총일이는 좀 안 다니까 좀 다 타고 다 거의 20년. 네. 근데 네. 이제 어린이 방송하면서 뭐 그때는 이제 어린이 방송이니까 동요 다 참. 아, 그 히트곡 중에 과수원길은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았습니까? 과수원길 아가씨야 꽃이 활짝 같이 해요. 하얀 향긋한 꽃냄새가 향긋한 꽃냄새가 길바람 타고 서서 둘이서 많이 얼굴 마주 보며 새고 아가시아 꽃 하얗게 먼 옛날에 과수원길. 아, 이 노래도 참 좋았어요. 그냥 아카시아 꽃이 막 드는데 그 밑에 앉아서 그냥 쳐버리고 앉아서 합창하면 참 좋아요. 과수원길 참 사랑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죠. 네. 교과서에도 실리고 정말. 네. 그때 이런 그 노래들이 정말 그때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요가 조금 좀 비탄 조의 노래들, 뭐 그렇죠. 좀 애수의 노래들 이런 노래들이 예. 많았었던 예. 시절에 선배님이 부르신 노래들이 정말 우리를 그냥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밝게 만들어주는 예. 그냥 뭐 심각한 벙글벙글 벙글벙글 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영스럽게 웃어주니 언제나 좋아해. 예쁜 그 얼굴 찡그리면 나는 싫어요. 알려진 써주세요. 벙글벙글 양스럽게 웃어주는 기억이 언제나 좋아요. 옛날 말에 넣으시는 목이 운다고 속담도 잊지 않아요. 벙글벙글 벙글벙글 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장양스럽게 웃어주는 웃으면 복이 어디요.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상냥스럽게 웃어주는 기억들이여 내 좋아요. 아니 오늘 처음 우리 여기 시작하실 때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아프고 죽겠다고 그러시더니 다시 지금 이렇게 노래도 힘차게 부르시고 발도 지금 부르시고. 내 목소리 이게 목소리도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어떻게 들어요? 아니야 그래도 좋아요. 그때 한참 아마 그 어린이 프로에서 선배님을 봤던 그 어린이들이 지금 다 한 50, 60대였을 거예요. 너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린이 프로를 17년 했으니까 네. 처음에 했던 사람, 같이 했던 사람들은 지금 한 90 정도 됐겠을까? 그 수정도 안 될 것 같다. 맞아요. 나중에 같이 한 사람들은 이건 60? 네. 50? 50? 네, 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어린이 프로를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어린이 시간이라는 게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무조건이었죠. 네. 한 5시부터 아니 한 4시에서 7시? 6시? 6시? 6시 사이에 부산이는 네, 네. 무조건 어린이 프로 의무적으로 네. 있었어요. 그때 하청일 선배와가랑 선배님 두 분의 그 기억나요 의상이 그렇게 멜빵 달린 바지 입으시고 나는 그 이렇게 웃돌이가 길었죠. 이런 거. 그거 바지는 이렇게 짧은 거 입으시고 예. 또 생각나는 게 이제 그 두 분의 인기가 한참일 때 신일 선풍기 한일 선풍기 무슨 펌프 뭐 온갖 CF를 다 하셨잖아요. 뭐 우유 그때. 무슨 우유 있고 뭐 하여튼 무등 양말도 하셨고 마산 땅콩도 하셨고 하여튼 소강우유 마시면서 유감하세. 자 소강우유 소개해볼까요? 다리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일이 잘 되죠. 아 무등 양말 면 양말은 더욱 좋습니다. 그 동물농장은 그저 패러디에 한 게 아마 패러디한 노래 중에서 제일 많이 패러디를 했어요. 그랬을 거예요. 예. 그 한일 자동 펌프 그 CM송 기억나세요? 그건 내가 74년도에가 한일 자동 펌프 물 걱정을 마세요. 맞아. 한일 자동 펌프 한일 탈순이 빨래 걱정을 마세요. 한일 전자 순이 정말 한일 전기에서 나오는 모든 전자 제품을 다 그때 CM송 부르시고 한일 선풍기 더위 걱정을 마세요. 한일 선풍기
아, 그때 기억도 참 많이 납니다. 네. 네. 88년도에 음악원을 차렸어요. 우린 그때 노래할 때 해는 져서 어두운데 그래서 레퍼토리 이렇게 안 하지. 다 맞춰주네. 선생님 지금 골목이 미어 터졌어요. 노래 교실의 시작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주부 노래 교실. 주부 노래 교실. 돈 쓸 새도 없어요. 가수할 때보다 더 바쁘셨던 거죠. 말도 못하죠. 부산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못 간다고 그러면 아, 왜 헬리콥터 내리면 되니까. 헬기 타고 그래도 오셔라.